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또 죽이지 않겠다는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사울 왕이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렇게 죄 없는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다윗으로 바뀌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사울 왕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대표를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중에서 7명을 그들에게 제물로 주며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사울 왕의 7 아들을 내어줍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 다섯을 붙잡아. 아멘. 사울 왕의 외손자들 7명을 내어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와 동네의 뒷동산에 올라가 이들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써 원혼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곤혹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이렇게 죽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자손들이 이렇게 복수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대가를 아들 르호보암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죄값을 그 아들들이 받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부모 때문에 자식이 죄와 저주를 받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숨겨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죄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두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자 그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움막을 짓고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지킵니다. 낮에는 독수리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고 밤에는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4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아들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을 보면 밤이 되기 전에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끌어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그런데 기부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체가 부패해서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됩니다. 그 시체 곁에서 어머니 리스바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머니 리스바의 지극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들의 뼈와 억울하게 죽은 아들들의 뼈를 모아서 선조인 사울 왕의 무덤에 장사하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죽음이 욕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 중에 특히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머니를 거치지 않고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리스바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머니라는 몇 가지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리스바가 6개월 동안 나무에 매달린 아들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않고 돌보는 그 모습은 마치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신이 낳았다는 조건 외에는 모든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말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희생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인 것처럼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자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의 생명과 인격을 결정짓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이죠. 그래서 인생의 추억이나 자국은 다 지워 없어져도 어머니의 사랑만은 남습니다. 그 자국만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피천덕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머니가 30대에 세상을 떠셨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신 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새 한 마리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을 닮은 덕택입니다. 햇빛 속에서 웃는 나의 미소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미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우리 생명을 결정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프랑스에는 왕이 69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프랑스 둘루즈라는 곳을 3개월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69명의 왕 중에 3명의 왕만이 백성들의 신망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3명의 왕의 공통점, 직접 어머니 손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왕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왕들은 보모나 시녀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고 그 체험을 통하여 사랑의 신비를 느낀 왕들은 국민의 사랑을 갖게 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긍휼하게 보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물론 엄마의 사랑을 몰라도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짐승처럼 사납고 무섭습니다. 표독해집니다. 오늘날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박히지 못하는 일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사랑의 순수함에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의 순수한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담아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준다면 자녀들이 놀라운 사랑의 감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아들의 수치와 고통과 비극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보고 침을 뱉고 입을 삐죽이며 도망갔겠지만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과 수치를 겪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죽음을 내가 당할지언정 그 저주스러운 죽음 곁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모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모든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어머니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자녀의 고통, 아픔에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모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아내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지만 아들과 어머니라는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 또 다른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는 그 자리에는 위대한 승리가 따릅니다. 그 위대한 승리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위대한 힘으로 가능합니다. 아무리 방탕한 아들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것을 본다면 방탕한 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 아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는 잘 압니다. 눈물의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부끄러운 행로를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슬픔과 수치에 동참하는 어머니 모니카는 결국 어거스틴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자녀가 가정생활에 실패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을 같이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나누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지니는 그 힘은 그 자녀의 상처를 고치고 자녀의 잘못된 길을 바꾸기도 하고 시리에 빠진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놀라운 능력이며 힘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을 보면 이런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이기주의적이 되어서 자녀들을 돌보려 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식도 내다버립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 그 자녀들은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의 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녀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무능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와 같이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힘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뜻을 가진 사랑입니다. 리스바가 6개월 동안 아들들의 시체를 돌본 것은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식의 죽음을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어머니 리스바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죽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절대로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의지에 보답합니다. 다윗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그들의 뼈를 거두어서 선조가 되는 사울 왕의 무덤에 같이 묻어주는 영광을 주었습니다. 리스바의 아들이 죽음으로 기근이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들들의 죽음이
보람된 죽음이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스바는 아들들의 죽음을 비가 내릴 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전, 강한 뜻, 생에 대한 깊고 심오한 철학은 자녀에게 그대로 이식됩니다. 하나하나 심겨집니다. 아빠는 기계를 만들지만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안고 키우는 엄마라는 존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엄마의 뜻이 그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박한 생각을 하는 엄마에게서는 천박한 자식이 나오기 마련이고 꿈과 비전이 전혀 없이 키우는 엄마에게서는 그런 자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돈만 아는 엄마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란 아이는 돈만 아는 자녀가 됩니다. 그 자식이 나중에 돈 때문에 부모까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래서 자식을 원망하지만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운 것은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강한 의지와 비전 때문에 그 의지와 비전을 얻은 자식이 새 역사를 열어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이 위대하게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이며 영국을 도덕적인 위기에서 구원해낸 부흥가였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 수잔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19명이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꼭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었단다. 그것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것이 내 교육의 초점이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잔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적어놓았던 기록들을 보면 지금 봐도 참 놀랍습니다. 자녀가 한두 명도 아니고 19명입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유난히 두드러진 인물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뜻이 있는 어머니에게는 이런 자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쩌다가 태어났니?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욕을 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까요? 요즘처럼 아이들 키우기 힘든 세상에 너는 왜 태어났니? 라는 소리를 들은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겠습니까? 마음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뱉는 것입니다. 자녀를 왜 키우는지, 왜 사랑하는지 뜻이 없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모세를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어머니 젖을 빨면서 자란 모세에게 그대로 이식된 어머니가 꿈꿨던 놀라운 이스라엘의 비전, 그것을 모세는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왕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가슴 속에 담긴 사랑, 비전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어머니 사랑에 담겨있는 위대한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오늘의 나의 전부, 그리고 내일 내가 소원하는 전부는 다 천사 같은 내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링컨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에게 남겨준 성경책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왜 진정한 애국주의자가 없을까요? 왜 진정한 지도자가 없을까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왜 이렇게 귀할까요? 그런 인물을 키워낼 만한 어머니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 출세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어머니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설화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진정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정신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해서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웃이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이기적인 내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왜 이럴까요?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는 있겠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가진 자녀를 누가 키울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 외에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인물을 키우지 못하면 이 땅에 희망은 없습니다. 돈만 하는 이 세상, 정신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린 현실에서 진정한 정신을 소유한 인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들,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로 깊은 뜻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자녀를 왜 키우는지 꿈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꿈이 없다면, 그런 상태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은 짐승도 하는 사랑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이런 본능적인 사랑으로 자식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뜻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정신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신에 사랑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자녀들이 그 정신으로 자라게 되고 위대한 인물로 국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밤낮 없이 고생고생하시는 우리 옛날의 어머니들,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다시 한번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슬픔과 고통과 실패에 동참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사랑에 위대한 정신이 있는가,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꿈이 있는가, 그런 꿈을 자녀에게 올바르게 심어주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도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올바른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날 이 땅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어머니 리스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아들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아들들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에 동참한 리스바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날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레마가 되어서
위대하고 올바른 자녀들이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